오늘 우리 증시 어제 시장에 이어서 양시장 모두 다 아주 다시 한번 강력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2% 이상의 강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코스피는 2680선까지 올라가면서 2700선에 거의 다 가깝게 다가선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내에 벌써 50포인트 가깝게 현재 회복을 한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양시장의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중에 엔달러 환율이 반등하게 되면서 일본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 전 업종도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 HBM3 퀄테스 통과 소식에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 약세를 이어가던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하면서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많은데 그래도 좀 손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주고 있는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다 강세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시장이 참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잘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라든가 엔달러 환율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안점으로 계속해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보다 시장이 더 내려갈까라는 의구심을 또 가지기에는 각 기업들이 현재 내놓고 있는 실적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사들도 좀 고민이 많은 듯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오늘 한 가지 리포트를 냈는데 패닉이 진정되니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오늘 발간을 했고요. 그 두 가지는 실적과 주주 환원이었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이 시장 안에서 잘 가고 있는 기업들, 전체 지수를 아웃퍼포먼하는 기업들 함께 잘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주가가 크게 빠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하회한 실적들을 내놓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내에서 1,500원 가깝게 매도하는 것은 약간 아쉽긴 합니다. 8월 들어서 순매도를 일관했지만은 오늘 선물시장에서 11,000계약 이상 순매수하는 것은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시총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 다시 한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4%대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이터통신이 오늘 한 가지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HBM3 8단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통과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고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면서 이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해 들어서 벌써 로이터통신이 삼성전자가 HBM3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보도를 두 번이나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 확실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쇼크 업종의 낙폭은 지수 대비해서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호실적을 내놓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지금보다 더 빠지더라도 더 물을 탈 용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반면에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만으로는 오를 수 없다라는 우려감이 현재 생기는 듯합니다. 낙폭 과도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때에도 옥석 가리기는 진행되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것, 상반기에도 중요했고 하반기에도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실적과 주주 환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의 CPI 지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그리고 주주 환원이 잘 되는 기업일지라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출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빅스 지수는 이번 해 들어서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8월 들어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공포감도 높아지고 있고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실적을 보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어닝쇼크를 기록한 오늘 기업 한 가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오늘 주가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아모레 퍼시픽이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두세 시간 안에 많은 증권사들이 관련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증권사에서는 잘못 본 줄 알았다라는 코멘트를 내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23%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한 증권사에서는 안 좋은 타이밍에 혼란스러운 실적까지 내놓은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각각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냈는데 미래에셋 측에서는 코스얼 엑스로도 못 막은 주꾼 악화다. 그리고 NH 투자증권 측에서는 너무 앞서간 기대였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고요. 상상인 증권 측에서는 한 걸음 다가가면 두 걸음 멀어지는 아모레 퍼시픽이다라고 악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정말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4% 이상 감소했는데 영업이익 단위 완전히 쇼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은 거의 1조 원에 가깝습니다. 9천억 원이 넘어갔는데 영업이익 보시다시피 42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0% 가깝게 감소한 수치이기도 하고 시장의 기대치인 695억 대비해서 무려 94% 이상 하회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 문제는요. 코스엘 엑셀을 제외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미 적자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나마 코스엘 엑스가 포함이 돼 있어서 영업이익단이 42억 원으로 나왔다는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실적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였을까요?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감소했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중국형 화장품 기업들도 주가 반등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영업 적자가 370억 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국내 채널의 럭셔리 브랜드 매출이 하락한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이 악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가 더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3분기 중화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좋았는데 앞으로 3분기도 안 좋을 거다. 라는 전망이 나오니 당연히 시장에서 주가로 이렇게 응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지만은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SK텔레콤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통틀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는 기업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신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기업이기도 한데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선 사업의 별도 영업이익이 4,504억 원을 기록하면서 무선 사업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시장에서 당연히 환호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면은 지금 SK텔레콤 부담 없이 매수하라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내릴 때 통신업종 지수는 올라간 흐름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은 미국 대선 관련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11월 대선에서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 후보인 그녀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5일 공개된 미국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 출처가 모닝 컨설트였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총 지지율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48%를 가져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44%를 가져갔습니다. 총 4%포인트 차이가 나타난 건데요. 이는 최근 1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격차 가장 크게 벌어난 민주당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 무소속 유권자들에서 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42%를 가져갔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7%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5%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또 표심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35세 미만인 18세부터 34세 유권자를 봤을 때 카멀라 해리스 지지율이 49%를 차지하면서 도널드 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40%로 9%포인트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흑인 지지율들의 결과를 봐도 흑인의 총 69%가 당연히 해리스를 택했고요. 흑인 중에서 트럼프를 뽑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이 흑인 유권자가 총 58%가 이번 대선에서 확실히 투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74%로 늘어난 것도 특징적이었고요. 또 지난달에 또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 무소속 그리고 젊은 층의 지지율에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리스로 바뀌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세간에서는 그녀의 러닝메이트가 누가 될까도 관심사였는데 그것도 공개가 됐습니다.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미국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백인 남성인 팀 월즈가 낙점됐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지금 미네소타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곳에서 트럼프 지지층인 농촌 백인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외신에서는 월즈를 선택한 것은 중서부주에서 민주당 표심을 강화하기로 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합주에서 이 해리스와 월즈가 함께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대선까지 이미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또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오늘장에서는 이러한 뉴스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영향으로 마리화나 테마주가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이죠. 오성 첨단 소재와 화일약품, 아이키오와 에머리츠, 한국 BNC, 우리바이오, 동구바이오제약까지 코스닥 종목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대약품과 명문제약이 관련주로 함께 분류가 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한 이슈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팔로우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시장 전략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